안녕하세요. 기타 프렉입니다. 오늘은 슬라이드를 지난 시간에 슬라이드를 배웠는데 오늘은 반대로 슬라이드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슬라이드를 배웠습니다. 눌렀던 손가락에서 오른손을 피킹해 주시고 그저 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슬라이드였습니다. 그럼 슬라이드를 이번에는 이쪽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역방향으로 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 손가락으로 5번 프렛 3번 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누른 손가락의 줄을 피킹해 줍니다. 이쪽으로 갔던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그저 이쪽으로 움직여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음이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음이 아니라 온음을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낮은 음으로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1번 손가락을 누르고 오른손을 피킹해 줍니다. 그리고 계속 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반대 방향으로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을 눌러줍니다. 이곳을 꼭 눌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슬라이드를 그대로 이곳에서 했던 것처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누른 줄을 피킹해주고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오늘은 슬라이드를 이쪽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하는 그런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